테나시아 노규민 기자가 매주 영화 관련 이슈와 그 안에 숨겨진 1mm,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합니다. 노규민의 시네락. 정말 제가 과거에 룸사롱 출신이었으면은 네, 저 떳떳하게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 저는 저의 과거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모습과 제 커리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성장을 거쳐왔고 그리고 정말 저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과 저의 실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설사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던지 간에 그거는 과거일 뿐이고 20년이 지난 지금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한예슬이 또 한 번 시원시원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김용호가 투척한 루머 폭탄을 맞고도 데미지 입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유독 강조한 커리어라는 단어가 귀에 박힙니다. 꼬라지하고는 한예슬은 말끝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에게 한예슬 이름 석자를 제대로 각인시킨 MBC 드라마 환상의 커플에서 오만하고 건방진 재미교포 안나조를 맡아 꼬라지하고는 이라는 대사를 남발하며 캐릭터를 찰떡같이 소화해 드라마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환상의 커플을 통해 주연 배우로 발돋움한 그는 영화 용의주도 미스신으로 스크린에 진출합니다. 세련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여주인공 신미수가 용의주도하게 남자를 선택하고 작업하는 연애 비법을 코믹하게 그린 작품이죠. 양다리는 기본, 세 다리도 문제없는 신미수는 모든 남자에게 사랑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고시생, 능력있는 재벌 3세, 성적 매력을 풍기는 귀여운 연하남 등 많은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죠.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며 조건이 좋은 남자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신조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 공을 들여온 남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거나 치명적인 결함 등이 있는 사실을 알고 허무함을 느낀 미수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유학길에 오르기로 합니다. 한예슬은 첫 스크린 데뷔였는데도 찰떡같은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주며 말 그대로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총 촬영 물량의 98%에 출연, 총 53회차 촬영 물량 중 그가 나오지 않은 씬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비록 57만 명의 관객밖에 동원하지 못했지만 한예슬은 이 영화로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영화대상, 황금촬영상 시상식 등에서 신인 여우상을 석권하며 충무로에서도 뜨거운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여담인데 당시 박 감독이 유명 배우들을 캐스팅하려고 했으나 9명에게 퇴짜를 당했고 마침 환상의 커플을 막 끝내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한예슬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예슬은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의 매력을 느꼈고 출연을 결정했다고 하고요. 한예슬은 용의주도하게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1인 4역이나 다름없는 연기 변주를 선보이며 당시 얼마 쌓이지 않았던 커리어에 방점을 찍었죠. 그러나 실제 연애를 할 때만큼은 용의주도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예슬은 미스신과 저와의 공통점은 캔디처럼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씩씩함이라며 그러나 저는 용의주도하게 남자를 못 만납니다. 그러면 이틀 만에 다 들키기 때문이에요. 여우처럼 잔머리도 못 굴리는데 바보 같지 않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슈퍼모델 선발대회 입상 이후 논스톱 4, 환상의 커플, 그리고 용의주도 미스신까지 승승장구하던 한예슬은 2011년 자신의 커리어에 금이 가는 행동을 저질렀는데요. 드라마 스카이 명을 촬영 도중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떠나 세간의 관심을 모았지만 이내 복귀해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해 겨울 한예슬이 출연한 두 번째 영화 티끌모아 로맨스가 개봉했습니다. 서로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시작된 백수와 짠순이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지만 관객을 사로잡진 못했죠. 42만 명을 동원하며 흥행이 실패했습니다. 떠오른 스타 송중계 출연 영화로도 기대를 모았지만 당시 한예슬에 대한 여론이 그리 좋지 않았고 연출적인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한예슬은 망가짐을 불사했습니다. 메이크업도 거의 하지 않은 채 마치 제 옷을 입은 듯 자연스러운 생활 연기를 보여줘 연기적으로 호평받았죠. 그러나 한예슬은 연기 활동을 잠시 중단합니다. 이후 3년 만에 드라마 마녀의 탄생으로 복귀했고 함께 출연한 이창민은 제작 발표 현장에서 한예슬의 여권을 압수했다.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라는 농담을 건네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한예슬은 드라마 홍보차 출연한 예능 런닝맨에서도 다음부터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라며 특유의 솔직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대중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2019년 빅이슈까지 한예슬은 데뷔 이후 12편의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배우뿐만 아니라 섹션TV 연예통신, SBS 인기가요, 언니네 살롱 등 예능 프로그램 MC로도 활약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커리어를 쌓았죠. 한예슬은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룸사롱 출신이 아니다 라면서 제 커리어는 지극히 노력하고 지극히 갈고 닦은 스킬로 유지하고 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완벽하지 않다, 미성숙했던 모습도 있다, 실수도 했고 걸어온 길에서 시행착오도 있었다, 실망시켜드릴 때도 있었는데 딛고 일어나야지, 성장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다
라며 앞으로도 한예슬답게 당당하고 솔직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예슬이 자신하는 커리어에 영화는 두 편뿐인 것에선 아쉬움이 남습니다. 용의주도 미스신으로 충무로를 흔든 그는 커리어를 모아 모아 지금의 한예슬이 됐습니다. 자신의 남자가 무엇을 했던 사람이건 간에 용의주도 하지 않게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로맨스에 빠져있죠. 한예슬과 관련한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다만 끼와 미모가 다분한 한예슬이 영화에서도 연기 포텐을 터뜨릴 날도 기대해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을 수도 있는 영화 관련 연담을 들려드립니다. 노기민의 시네락.